최악의 리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리더 1. 멍청하다. 최악의 리더는 멍청한 리더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리더. 두 번째, 멍청하면서 소신이 있다. 더 최악의 리더는 멍청하면서 소신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옳다는 신념이 확고하여 옳다고 우기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참모나 부하의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말이 소신이고 신념이지 똥꼬집입니다. 최악의 리더 세 번째, 멍청하면서 소신이 있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가장 최악의 리더는 멍청하면서 소신이 있고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옳다고 우기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너무 부지런하여 앞뒤 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부지런함이 아니라 무대뽀입니다. 어허, 참나. 대책 없는 이런 리더 밑에 있다면 어쩌면 좋을까요? 멍청한 리더와 일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멍청해지기 시작합니다. 끝!